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되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약속대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시는데 육신을 입혀서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했으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형틀의 못을 박았지만은 성경대로 가신 예수님 부담부담해서 3일 계시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고 영을 이기고 우리 구세주가 되었나이다. 이 십자가 비밀을 누가 알겠나이까? 이제 은빛 십자가 역사도 똑같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박국을 통해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정한 때의 묵시를 인간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요 사탄의 악마 특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여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지만은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다 마귀밥이 되나이다. 말씀에 떨면서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여 하나님 사랑 독차자는 야곱의 남은 자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관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토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 마치 봅시다. 이때는 주전 609년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사건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받았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의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악한 단체를 만들어 악당을 들었습니다. 악당. 이 세상은 다 악당들인데 하나님 백성은 예수 이름으로 성도요 성도. 악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도지만 선악과가 와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의인을 실현시키는데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줘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줘요. 응답은 본문이 응답이에요. 저 그때가 한 20년 전인데 우리 교회 나모 장도가 있었어요. 나모 집사가 있었어. 나 집사. 그분은 신비주의인데요. 강원도 갔다 말이죠. 기도하면요. 야, 손에 건드리면요. 손에 건다는 거야. 그래서 안 오고 기다렸다가 도랑물이 넘치면 자동차 못 오잖아요. 그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직접 온다는 거예요. 그때 발산 장로님 장립식 때 그 집회했거든요. 그때 하박국 선에 갇혀줬어요. 집사님 응답 오는 거 잘못됐어요. 그래 잘못됐잖아. 응답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준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자 봅시다. 2절에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확실히 그랬죠. 그 2장에 답이 있어요. 2장에 답이 있어요. 하박국 기도 1장인데 질문에 2장에 답을 줬어요. 너는 비록 더디도 기다려야 응답하는데 이게 금방 안 줘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에 세일에 21년 동안 기도시켜서 응답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응답은 은사인데요. 그 영혼구원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서 선물 주는 거죠. 고전 12장 아홉 가지 은사 했잖아요. 뭐 성경 읽다가 뭐 저 깨달았다. 성령이 와서 알려줬다. 뭐 계시를 봤다. 환상 봤다. 꿈을 꿨다. 꿈 해석을 했다. 방언을 했다. 통역했다. 그거는 종말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의 교육이요. 영혼구원을, 영혼을 잘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고, 이 하박국서는 예언서예요. 심판이요, 심판.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은 아무도 몰라요. 수르바벨은 알고 있어요. 3대 하요. 그러면은, 놀래서 고해도 사람이 안 들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열국이 오늘 러시아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고, 하박국 당시는 바벨론이 열국인데, 유다 솔로몬 성전 잡으러 와요. 솔로몬 성전에 금이 꽉 찼어요. 그 하나님의 금인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솔로몬을 지키라고 가져다 뺏겨버렸어요. 이집트가 망할 때요, 모세 때, 400년 종살고, 이스라엘 소유가 없어요. 노비요, 노비. 일하고 밥 먹고 일해주고, 아무 소유가 없어요. 그때 바로왕이 망할 때, 이스라엘에게, 너희 마음대로 다 금덩어리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거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쓸데없어요. 그나마 목지 가서 금송아지 만들 겁니까? 근데 금을 가져왔어. 탐심이 있어서. 금을 삶아 먹어요. 뭐 끓여 먹어요. 예? 금을 갈아서 술에 타먹어? 어? 아무 무용심을 금을 가져다가 신의선 앞에서 아론이가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몇몇 죽어서 3천명 죽어요. 모세가 레위 집어. 야, 칼 뽑아. 송아지 앞에 있는 사람 죽여! 심판은 공이요. 그 금이 안 갔다면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금이 없다면요, 바벨은 안 와요. 그 노숙자 뭐 갖다 뭐합니까? 밥충 내지. 그 예루살렘 돈이 꽉 차서니까 하나님이 돈은 바벨론 것이에요. 금은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보배지요. 세상 보배 아니요. 예?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심판은 경제권을 잘못 썼어. 돈을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 지금 소련이 나왔잖아요. 열국이. 봐도 몰라요. 저기 어떤 놈인지. 벌써 선지자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저거는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다.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솥이다. 에세겔은 폭풍이 북쪽에 불어온다. 나음서는 붉은 군대다. 요엘서는 북편 군대다. 하박국에는 바벨론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모르고 왜 KNC, WCC하고 소련하고 손잡고 협상합니까? 응? 오늘 아침에 전쟁 났죠. 우리 딸이 연천에 그거 갔거든. 연수하러 갔는데 아빠 전쟁 났어. 진짜야 물어. 그거는 부지깽이 부장난다고 쓰셨더니 예 하더라고. 예? 이건 247장에 북한은 전쟁 못해요. 우리는 안 해요, 전쟁을. 우리는 소련가가 이기는 거예요, 소련가. 크게 뭐해야지, 뭐. 성의 그거요. 다윗이가 물맷 돌렸지요? 김정은이 아니에요. 푸틴이지. 분명히 가는 방향 알아야 돼. 하나의 뜻을 알아야 돼. 예? 그럼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영계적으로 악한 세상인데 왜 악했느냐? 자,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칼들었지요? 이게 소련 국기요. 알아요? 이건 우리 국기요. 우리 세계 통일 국기요. 이게 이 국기가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고 이것이 푸틴이요. 어? 그 이것이 왜 나왔느냐? 낙하망치. 예? 낙하망치가 무슨 뜻이요? 노동자 농민이란 뜻이요. 예? 이게 학박사가 아니고 어? 부자가 아니고 가난뱅이들이요. 가난뱅이. 무산대중. 아무 소유가 없어요. 그렇게 공장 가서 망치로 두드리고 월급 받잖아. 낫으로 풀베고 농사 짓잖아. 응? 그러면은 이 국기가
왜 만들어졌느냐? 여기 소련 수도입니다. 모스크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스 정교회가 9세기에. 그때 천년이 되니까요. 1917년도에 이 나카망치가 이 정부를 부자를 때려부쌌어요. 기독교 부자를. 5천만 명을. 그리고 그때 부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쳤다면요. 나중에 돌려받아. 마태 6장 19절 먹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더라? 하늘에. 땅에 쌓기 때문에 뺏긴 거야. 이 낙가망치 노동자 뺏긴 거야. 다 뺏어다 같이 나눠 먹어서.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면 안 뺏겨. 그렇죠? 그럼 예수님 이 땅에 3년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 남에게 나눠주고 돈 필요로 거든 있는 거 주라. 거절하지 말고.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죽었다면 그 말하고 유대인에게 맞아 죽었어. 유대인은 돈을 엄청 좋아해. 귀신은 돈을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이 쓰면요 돈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안 쓰면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왜 5천만 명이 죽었느냐? 여기 중공에 8천만 명이 죽었어. 누군데? 하나님과 안 맞힌 사람들, 돈 안 받은 사람들, 부자들 다 뺏겼어 아침에.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나라가 나팔 4개인데 40년 풀었는데 1억 3천만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400만이 죽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부자 장도 부자 교회들 하나님께 이름 바쳐서 올렸다면 안 뺏겨.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름 아니고 자기 마음을 썼기 때문에 6.25 때 다 뺏긴 거예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집에 놔둬요? 은행 갖더라요? 돈도 없지만은 다 그렇지. 돈도 없지만은 옷 100만이라도 집에 그 서랍에 놔두면 도둑놈들은 좀 봐도 그게 은행. 저 국민은행 같으면 국민은행. 왜? 그 은행 우리 교회 앞에 그것도 교회 앞에. 그래 급한 것 갖다 찾아 쓰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학계 2장 8절에 뭐세요? 은덕금도 누구 거야? 근데 왜 하나님 집에 놔둬야 되지? 왜 내 집에 놔두고 내도 하나 말이요. 잘못됐죠? 이 경제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돈 쓰임이 하나님 이름에 써야 되지. 내 욕심과 나를 위해 세상에 쓰면요. 무용심물이. 그거 누구 보상할 수가 없어. 주님 올 때 안 갚아줘. 그래서 여기에 1917년도에, 응? 지금 97년 전에 여기 뭐가 났느냐? 낙가망치가 부자교회 다 뺏어가, 돈 뺏어가고 생명 뺏어가서 다 뺏겼어요. 이 하나의 심판이라니까요. 계수 8장이, 나팔 지향이. 우리는 지금 다섯 장 팔을 받았고요. 사상전쟁인데. 그럼 우리가 들림 못 받으면요. 수정통치가도 수정통치. 예?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뺏겨. 푸틴이가 다 가져가. 3년 반 동안. 예? 후 4년 반 동안. 별로 못 알았던 것 같아, 얼굴 표정이. 알아듣긴 들려요?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올 때 돌려주신데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땅에서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상급을 주냐면요. 22절 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재물 많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까지 가난해야 예수 잘 믿지. 예? 여러분, 가난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삼성 회장되면 예수 믿을 것 같아? 예? 못 믿지? 믿을 수가 없어. 돈이 더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생겨. 예수님 아파면은, 예수님은 가난병의 대표거든요. 예수님 방이 몇 칸이요? 한 칸도 없어. 그럼 제자들도
내 방이 아니야. 하나님 방이지. 하나님 돈이지 내 돈이 아니야 이 말이요. 그래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오. 이 관찍시다. 부자는 천국 가기 쉽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 못하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옆에 섰다가요 질문했어요. 또 다시 말했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거 명설교요. 약대가 바늘께로 갈 수 있어요? 엄두도 못 내지. 여러분 눈에 대들보가 있어요? 안 보이지? 이쑤시개당가 눈에 이쑤시개당가 한번 여보세요. 이쑤시개 들어가나 대들보가 얼마나 큰데 네 눈에 대들보를 두고 형제 눈에 트리플라 가느냐. 예수님 설교요. 예? 그러고 이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요 의문이 생기는 거요. 따라왔더니 틀렸다. 천국 못 가겠다. 그래 대표가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 틀렸다. 응? 약대가 바늘기랑 십닭하니 부자는 천국 못 가다니 이 땅에 다 부자들인데 예? 다 집 짓고 돈 가지고 살잖아요. 거지가 어디 있어요? 거지가 다 부자들 아니요. 그게 천국은 거지만 가지 부자는 못 간다는 거거든. 그 이 말 뜻이 그럼 거지는 왜 거지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서 전부 6장 19절 같이 하나님께 땅의 보물 다 위탁했어. 위탁 다 맡겨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야. 다 줘버렸어. 자기는 거지야. 또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하세요. 천국은 성령이 도장을 쪼개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안 보내줘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누굴 보내요? 성신님을. 그래서 오순절 성신 왔지요. 그래 천국 가요. 그 성신이 오면요 예수 설교를 잘 지키게 해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할까 안 할까? 하지요. 성신이 신인데. 그래서 자기는 땅에 돈이 없어. 다 예수 딱지 붙이면 예수님 소유다. 예? 물포 붙일 때에 여행 갈 때 가방에 주소 쓰고 이름 쓰죠. 그 누가 방이야? 그 이름 붙은 가방이요. 어디 가든지 찾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재물에다가 예수님 딱 붙이나 그 어떻게 쓰여지든지 주님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몇 갑절을 뻥튀기해서 이자를 많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주식 사고 투자하는 사람도 왜 합니까? 떼돈 벌렸고 그러다가 주식값 내리면 자살해 버려. 그런 사람 많아요. 돈 잘못 노려다가 거들이 나서 들통나서 자살해.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좀 사나웠더만요 주권이 올라가서 대부자 됐어 또. 그런 소문 나잖아요. 요 주식 파는 데 가면요 아침부터 와서 안개 끼고 주식 파네 글자 나오잖아요. 전자 그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면 딱 사버리거든. 그 애들 장난감이지 그거 뭐합니까 가지고. 자 2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처자식 그 갈릴리 바닷가 내놓고 예수가 가져갈 때 혼자 따라왔어요. 가정을 버린 거예요. 버렸잖아요. 그리고 3년 있다 돌아보니까 배가 그들이더라고요. 그 배가 없었으면요 고개 안 잡잖아. 그 직업은 없는데 예수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고개를 다 먹고 왔더니 예수가 찾아와서 두 번째요.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그 베드로 부활 안 믿는 거야. 3년을 들어도 부활 못 믿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그 말이지 뭐 부활이냐고. 안 믿어지지. 그게 수제자요. 예? 여러분들 수룩밥에 구이사 머리 떨려. 안 믿어도 괜찮어. 예? 왜? 때가 되면 믿어.
지금 안 믿어도 언니가 믿을 때가 와. 지금 다 믿으면요, 큰일 나. 그게 믿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해도 괜찮아. 자꾸 이 저절 먹고 자라면요, 어른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 영적 장성이요. 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설교인데요. 경제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면요, 넌 죽는다. 돈가 있으면 이놈들이, 낙가망치 들고 잡으러 온다는 거, 이게 현재 1917년도 사건이요, 소련이. 옛날 여적이 아니고 우리 시대요. 소련 망한 거 알죠? 러시아가. 재정 러시아 망했어요. 누가 했겠느냐? 레닌 스탈린이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으로 빼다개고 굵었어요. 그래서 스탈이 신학생인데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마르크스 책만 있는다, 유물론. 그러다 교장한테 발각돼서, 너 뭔 책 보나? 이놈이 하나님 없다는 책을 보냐? 당장 퇴학시켜버렸어. 그렇게 감정을 품어서 지금 교장 죽인다는 거야. 내 칼도 갖고 교장 죽이래서 저 스탈이니까 낙가망치 들고 교장 죽인 거예요. 알았어요? 이 공산당 무서워요. 마귀가 무섭다니까요. 마귀는 강포하고 포악하고 사람 죽이고, 뱀은요 절대로 깨구리 안 잡먹고는 못 살아. 깨구리가 뱀 잡먹어, 뱀이 깨구리 잡먹어. 한번 뉴스 보니까 항수 깨구리가요 신경질 나가지요. 뱀 새끼 잡먹다, 뱀 새끼 잡은 거. 내가 옥호고 싸다 싸고 싸다 거리 되지. 맨날 뱀을 깨구리 먹고, 깨구리는 뱀 못 보니까 항수 익히 나가죠. 깨구리를 싸먹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3년을 성교했는데요, 잘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귀신 들려 미쳤대, 예수 보고. 응? 우리는 안 그렇죠? 지가 귀신 들렸으면서 남북신 이렇게 예수가 귀신을 만들고 잡으라는데, 귀신 들린 놈이 예수 보고 발세불이 변소 파리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 쫓아주고, 귀신 쫓아주고 병원 쳐주고, 설교도 이렇게 다 땅에 걸 하늘에 바치라 하고, 또 끌어오거든 다 주라 그러고. 그 여러분 끌어오면 안 주지요? 동생이 끌어와도 안 주지. 알고 있어? 없다? 따라합시다. 따라서 동생이 돈 빌리러 왔는데, 따라요, 동생이. 언니, 돈 좀 잠깐 빌려줘. 근데 언니는 없어! 이걸로 끝나는 거야. 거짓말 했지? 있는데. 왜? 저거 빌리지 못 받아. 저 꼬리, 갚을 꼬리 아니. 그래서 거짓말 한 거야. 하나님 볼 때, 야, 다시 갖다 줘라 해. 그래, 못 갖다 줘. 아까워서. 예수는 다 주라 했어요. 응? 자, 봐요. 29절에, 28절에 베드로가 다 버렸어. 예수 때문에 가정을 버렸어. 처자식 버렸다니까요. 그물도 버렸어. 배도 버렸어. 그래 3년 가서 복음 받다가 예수가 십자가 주는 것 보고 실패했다고 돌아와서 그물 털어서 고기 잡다가 못 잡았어.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다 내라 했어요? 오른쪽에.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처음에 말하시는 깊은 곳에 그물 내라. 근데 이치 안 맞아요. 물고기는 낮에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예. 피해서. 밤에는 얕은으로 먹이 잡으러 나와. 근데 갈릴리 호수가의 어부들은 새벽에 밤에 잡거든요. 그리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도 잡는 거야. 그 예수님은 정반대로 새벽인데도 깊은 데 가라는 거야. 베드로가 틀렸습니다. 내가 어부의 잠배가 굵었는데 당신 누군데 나보고 깊은 데니 얕은 짓 하냐고. 오늘 밤에 재수 없어 안 잡히는데. 그래 예수님이 깊은 데 가봐야겠. 그 말씀이 끌려요, 베드로 마음에. 그 이상하다, 저 사람 말하니까 내가 마음이 그때 그쪽 기울어져. 그래도 따라합시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이 끌려서 그물을 내린다 하고 내렸더니 엄청 많이 잡혔어. 그렇게 베드로가 기절 초풍하지. 야, 이분하고 응? 수산 사업을 하면은 떼도 벌겠다. 하지만은 베드로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생님 물러가세요. 나 못 갑니다.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택해놨다가 때가 다 불어왔는데 왜 헛소리야, 가! 사람 자는 어부대라 했죠. 그래 처음 요수받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 상이 많아요. 땅에 것 다 주님께 바쳤어. 주님 이름 때문에 다 버렸어. 예? 주님 이름 때문에 가정을 버렸다고요. 그러면 제 삼자 볼 때는요, 저 빌어먹음 가정을 버리면 나쁜 놈이잖아. 근데 예수가 더 좋아. 예? 세상보다 예수가 좋다고요. 자 봅시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믿긴 믿습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까? 그게 새천년왕식이죠? 누구 시대 되는데, 누구 시대? 수르바벨 시대에요, 수르바벨 시대. 우리 시대에. 예? 마하엘 산 하스바스 시대 되나고요. 따라합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이제. 천년왕식 왕중왕이요.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집이 뭐요? 집이 하우스지. 사는 사람 집이 집이잖아요. 집을 버리래. 그럼 어떻게? 예수가 더 좋아. 예수가 참 집이지. 이 땅의 집은 그 가짜 집이다. 육신을 잠깐 머무는 집이지. 예? 예수님은 영생의 집이란 말이요. 그렇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전토가 뭐요? 전토가 땅이지. 땅. 이 밭전자야, 흙토자야. 그럼 땅이 있어요? 몇 평이 있어? 12평? 아파트 25평이요, 보통. 돼지가. 그, 전토를 버린 자마다, 그, 버렸다 하면 팔아먹는 게 아니고, 이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명찰만 타면 명찰만. 예? 여러 명찰 있죠? 홍길동. 그래야 홍길동 아니게 버리지. 홍길동 나가도 명찰 보고 사람을 찾아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레위기 25장 하나님의 땅은 당신 것이래. 우리 복음을 쓴 넌 나그네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주제에 주인의 땅을 잡게 이렇게 벌장머리 없이. 이 신앙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도 찬송은 일부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여러분 소유가요 하나님 거라 딱 좀 붙여놔요. 그럼 하나 있을 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니가 같이 써도 성령이 와서 야 일걸 생각하면요 그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쓰게 되는 거예요. 성신이 그게 성신이요. 우린 율법은 못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이 설교 듣고 죽인 거예요. 나쁘다고. 왜 우리 땅인데 왜 자꾸 하나님 거래해? 내 돈인데 왜 하나님 도래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성신 받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전토를 버린 자마다 따라합시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가 제껍을 붙여줘. 이자를 많이 붙여줘. 100만 원 들었더니요. 1억을 준다 캐. 그럼 맡겨놓을 만하죠? 그 이 땅에 놔두면은 부티 잡으러 와. 다 가져가. 예? 지금 러시아 땅에 부자들, 부자 교인들요. 다 죽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몇몇 사람은 바칠 것이야. 성신 받은 사람 바쳤어. 재물을, 물질을. 하나에 바쳐서 그러면 목이 떨려도 나중에 부활하면요 거기 돌아와. 근데 성신 못 받는 사람들은 아까워 못 받쳐. 그럼 가져다가 스탈이 칼에 날라갔어. 그 스탈이 그 뺏어다가 나누어 먹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요. 볼셰비키. 예? 민중주의 포퓰리즘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심판은 세계적인데 나 앞에 일곱 개잖아요. 응? 그럼 네 개 불었지요. 여기 지도 보여요? 하여요 빨개요. 왜 빨갛게 했어? 뺄갱이야. 무신론자야. 낙가망치로 피 흘렸어. 그 피가 누구 피인데? 목사장도 집사 피야. 근데 죽었어, 목이. 목 떨져서 나수를 잘라서 망치로 대가리 깨서 죽었잖아. 근데 그 가진 소유물, 재산, 그거 하나님 가졌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세상에 새롭게 될 때 돌려주는데, 아이고, 이제부터 안 바쳤어. 그랬더니 부틴이 밥 되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받을 게 거지야.
거지. 아무 가질 거 없어. 알아들었어요? 귀가 열렸구만.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헛살아. 세상에 새롭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뒤집어져. 어? 어제 연천에 저 김정은이가 직접 나와서 고사포를 두 방 쐈어요. 우리 학성기 쪽으로 그 안마추코 딴 데로 나갔는데 연천이 그 군민이 160명이 피난 갔어요. 소개요. 야, 고사포 딸이 죽으니까 빨리 피난하라. 그래서 제 밤에 피난 가서 자기 집 버리고 나왔어요. 예? 만약에 대포가 거기 떨어지면 자기 집 불나쁘면 그 안에 뭐 많이 쌓아놨던 거요. 다 날아가는 거야. 예? 알아들었어요? 그 여러분, 현재 소유가 주인이 누구요? 그 자꾸 내가 그렇게 긁어 모으는 것은 뱀이요, 용이요, 공상당이요, 악당이요. 그게 하박국에서 나오는 예언이란 말이요. 자, 따라합시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이 좋지요. 근데 22절에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영생 못 받았어요. 재산 따라갔어요. 예? 그럼 하박국에서 봐요. 자, 이런 악한 시대에 하박국이가 바벨론은 크게 되고 강성한데 예루살렘은 이제 잡혀가는데 물어봤어요. 질문을.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응답을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좀 기다리래. 2장에 와서 답이 오기를. 그럼 3절 봅시다. 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이 간악과 폐역이요. 악도요. 아주 간사한악이야. 예? 전부 이 땅에 돈을 자기 댓글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뱀용이요. 마귀요. 마귀만 들리면요. 돈만 보여 눈에. 성경은 안 보이고. 예? 여기 본문이요. 본문. 이 본문 내용이 공상당 활동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박국에는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을 왜 내보냅니까? 예루살렘이 내한테 안 바쳐서 그래. 내 건데도 자기들 집에 놔뒀다가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종 바벨론 종 보고 네 가져가라 그렇게 다 잡아간 거지. 그 시드기야 왕 11년에 불타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도 모스코바에 러시아에 기독교 많았어요. 예? 1억 3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1억 3천 명이 죽었어요. 낙하망치에 그 죽은 사람이 전부 부자 교인들이요. 예? 잘못 믿어서 예수를 그 심판했어요. 그런데 저기서 왕이 풀 뱉지요. 아모스 7장에 우미도다 품. 근데 황수이 나서도 우물 뜯어먹어. 그때 아모스가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한데요. 그러면 미약하면 다른 쪽 잡아. 그게 이미 나팔 얘기 불었고 다섯 개 분제가 57년이거든요. 58년부터 다섯 번째가 흑암이 덮였어 세상이.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한마디로 미쳤어. 뭐 미쳤는데 귀신 들렸어. 마귀한테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저기 제정신인지 귀신 말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성신 받은 사람 알아. 성신 받은 사람 알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심판한다는 거 심판. 심판. 봅시다.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영적 사상 전쟁이요. 자, 성신의 역사는 성경만 말하고 마귀는 하지 말라 그래. 듣기 싫다고. 예?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에 말씀이 땅에 짓밟혀 세일이 짓밟혀 진리가 짓밟혀 마귀가 득세했어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공의가 하려고 갔는데 공의가 짓밟혀서 이게 실현기요. 다섯째 나팔 실현기 맞죠? 악마 득세 실현기.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소련을 보고 정신 차리래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생전이 뭐요? 사후요 생전이요. 살아 생전에
이 하박국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벨론 내려온다, 바벨론이. 저 북방 군대 온다, 이게 뭐 하러 오느냐? 교회 심판하려고. 그래서 하박국 당시는 솔로몬 성전 심판이고, 우리 다시언 때는 세계교회 심판이에요. 이게 수정통치인데, 수정통치. 따라 합시다.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맞죠? 안 믿죠? 뭐 북방 온다 그러고 동방 역사 뭐 심판하면요 안 믿어요. 니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앞질을 말했잖아요. 이거 하박국 믿을 사람은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외에는 못 믿어요. 그럼 안 믿어지면은 인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인이 왔다는 거예요. 자, 어느 성경이든지 예언서가 읽고 들을 때 믿으면요 인이 온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요 아, 이 못 맞은 거예요. 6절에요. 내가 보라, 내가 사납고 사납고 성급한 백성. 여러분들 조금 사납죠? 많이 사나워? 조금 사납지? 여러분 양이요, 염소요? 양이라고? 참 좋다, 기분 좋다. 양이 좋다. 염소는요, 떠받아요, 뿔이 있어요. 예? 염소는 뿔이 있어요. 양은 만날 떠받죠? 그리고 예수님 설교가, 너희는 내 양이다. 유태인이 보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넌 염소 새끼야. 예? 그러니까, 마귀는 염소를 좋아하고, 예수는 양을 좋아해. 성급한 백성은 염소 새끼야.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시베리아 다 먹고, 세계 다 먹었어. 나팔 다 새끼 불어가지고. 자기 소유 아닌 그할 것들, 자기 소유 아니야. 남의 것이야. 남의 걸 뺏어가. 예? 나간 거야.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뺏어가. 예? 강도야. 도둑놈들이야. 누가? 북방 군대가. 러시아가. 바벨론이. 알았어요? 자기 소유 아닌 그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지요? 갈대아. 갈대아 보고 가지. 갈대아 어딘가 아니야? 여기 갈대아요. 여기 에덴 동산인데, 이게 바벨론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걸 하나님 친구 삼아가지고 복죽해 가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왔어요. 그 여기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동산하고 다 주지. 그 언제 주는데요? 400년 주죠, 400년. 그 400년 동안 어디 가느냐? 이방에 계기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에집트로 가는 거야. 그 누가 먼저 갑니까? 요셉이가 꿈꾸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가. 요셉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지요. 야곱의 11번째, 요셉의 11번째 아니고 요셉은 아들 2명밖에 안 났어요. 야곱은 12명 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려면요, 이렇게 강대국에 들어가서 종살고 또 나오고 별짓도 해야 돼요. 고난의 길이야. 험악한 세월 가야 돼.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보리 땅이 자기 보리땅 모처럼인데, 열한별하고, 해와 달도 자기 모처럼인데, 그 무슨 뜻이죠? 아빠, 엄마도, 우리 형제도 다 내한테 절한다는 거야. 우리 보리를 뱉는데, 요셉이 뱀 보리 땅이 복판에 딱 서니까, 형님들 보리 땅 와서 쭉 절한데, 그 형님들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신기질라. 야, 임마, 니가 동생이 돼, 니가 절 받으면 되겠어? 요셉도, 야곱도, 야, 그 꿈이 이상한 꿈이다. 두고 보자. 그대로 됐다고요. 됐죠? 성경은 꿈이요, 꿈. 술을 빼면 머리 떠는 꿈이라니까요.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러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금년 아니요. 금년 10월달 전진한다고 천안 박건사 계시 받았잖아요. 그 사기꾼이요. 성경은 7월 달에 전쟁 나야 돼요. 저 김정은이요, 지금 24시간에 자꾸 방송하면은 한다는 거야, 전쟁을. 그 전쟁을 하나에 속했는데, 뭐 부직갱이 뭐 불만 때리면 그만이지, 불 때리고 하면 더. 소련도, 중공도, 북한도 부직갱이 해놨고, 이 사람 몇 장 있어요? 네? 7장 4절! 아, 성경 배워서 왜 다 잊어먹어요? 머리에 딱 새겨놔야 되지. 그런데 아수르가 우리 땅에 와서 10일 전쟁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겨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언제요? 7월 15일 날이. 하나님 구의사에서 시작한 것이 초막절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갈대아가 이건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됐거든요. 선택받고 여기 왔다가 여기 사대행 종살고 여기 신의산에 왔어요. 다 죽었어요. 두 명만 남고. 왜? 애기 왜 좋대? 이거 인간 못 믿어요. 사람을 참 못 믿게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못 믿어. 왜요? 뭐 들렸어? 선악과 목소리. 그래서 두 사람 요소 갈래만 지금 여기 약속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미만 어린애들. 예? 그게 출애굽 사건이요. 그게 예수님이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여기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요. 그래도 제일 저요. 예? 왜? 선악과가 제일 지켜요. 그래야 하나님 찾아 회개하고 기도 복을 받지. 예? 매개치기 있어야. 솔로몬이 제일 맞았어요. 왜?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이 막 공격하고 다 공격받아 상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가요. 밥사발이 뭐예요? 밥사발이. 예? 금이야, 금. 은도 안 써. 금이 차철 넘쳐. 1년에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요. 막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송아지 마도 절하고 하나님 두 번 찾아도 하나님 가세요. 난 살림 났습니다. 살림 났대. 그 하나님 몸을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바벨론 다시 야 내가 아브라함 보냈다 복을 줬는데 이것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다시 잡아와. 그것이 오늘 하박국서 내용이고 이사야 내용이고 예레미야 내용이요. 알았어요? 복을 줘도 간수를 못해. 그 구약은 우리 그림자거든요. 그럼 강자에 나왔다면은 금송아지 버리고 시내산 십계명 지면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가야 되지요. 근데 두 명만 갔다니까. 이 우리 그림자라는 교훈이요. 우리 교인도 다 나물지 떨지 모르겠지만은 나무세요. 진도나리 나문자 되세요.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본문만 봐야 돼. 예? 수렛밥에 구이사는 지대 농사를 마친대. 그 한마디만 믿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허택에. 우리는 거짓말이지만은. 그래서 이쪽의 지도나 여기 지도나 똑같아요. 여기 자, 천 기독교 여기 기독교는요 그리스 정교인데요 가톨릭에서 분리된 건데 909세기요 그러니까 AD 900년에 천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여기에 천국 복음이. 그런데 1917년도에 한 천년 안 됐잖아요. 한 900년 됐는데 혁명이 난 거예요. 왜? 여기 교회가 천년 동안 하나 생겼다면요 제대로 했으면 물론 제대로 해도 안 해도 심판은 있는 것이에요. 그 여기 5천만이 죽었다. 여기 중국에 8천 죽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거의 교인들이요. 부자들이요. 그런데 성신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보험을 한 해 쌓은 사람 몇 명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 1차 부활 때 2차 부활 때 자기 행한 대로 상 받잖아요. 그때가 말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줬어요? 돈 몇 푼 줬어요? 생명! 그럼 천하를 얻고도 생명 이러면 안 되죠?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생명! 주님은 생명을 줬는데 주님 우리 보고 야, 네 보물 땅에 있는 거 네 차단 다 내한테 몇 개나 내가 돌려줄게. 거기 먹기도 못마땅해. 예? 그게 뭐 못마땅해. 너 죽은 생명을 내가 대신 내가 죽어서 피 발라서 살려면 네가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응? 그 네 재산 땅에 놔두면 부티 다 뺏어놓겠는데 내한테 몇 개 넣으면 내가 돌려준다 게 먹인 날 의심하느냐. 내가 도둑놈이냐? 예수님이 도둑은 아니죠? 예? 선한 목자한테 무슨 도둑이야. 그 선한 목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선한 목자 믿는다 하면서도 교훈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믿으냐. 나하고 결혼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불합격이야. 여러분 기름 준비 됐어요? 성경 보세요? 안 보세요? 성경이 기름이요. 성경이 진리인데 성령이 진리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이 온다고요. 이거 불 왔죠? 요새 나온 새로운 등이에요. 이거 밝아.
이거 안에 보면 이제 전선이 있어요, 전선. 전선 딱 자르면요, 불 안 와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비치려면요, 성경줄을 꼭 붙들어.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예? 마귀가요, 우리를 막 홀랭게 지겨. 막 넘어뜨릴 때 그렇게 선하시 몰아게요. 마귀가 많이 건드는 사람은요, 왕권이 커요. 그 하나님 마귀를 보낸 것은 왕권 만들려고. 그 왕 중에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얼마나 고통받았어? 머리는 가시가 안 쓰고, 손발에 못 박고, 무슨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마귀를 몰랐어요. 예수만 죽이면은 이 땅에 잘 건 줄 알아. 근데 부활하니까 그 말문이 막혔잖아. 응? 마귀는 망했어요. 십자가 부활 앞에. 우리 구의사 오히려 은빛 십자가요. 공산당 망했어요. 언제? 40년 전에. 이게 세계 강복이요. 그 8절을 봅시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8절 그 말은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일보다 사나우며 저녁일이 일에는 여우입니다. 여우 늑대 그 들짐승들은 닭 잡아먹고 사람 집에 와서 가축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밤에 먹은 이게 낮에 잠다 자니까 다 사가 소화가 돼서 그 초저녁에 또 배고프면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나운 저녁, 사나운 일이 같다. 또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신구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렇게 공상당은 북방 독수리고 응? 또 에스겔 17장에도 바벨론은 독수리고 애굽도 독수리고 유다는 포도나무 연한 가지고 또 이사 46장에는 동방 독수리 우리도 독수리요. 영적으로 그 독수리 전쟁이요. 그 이사야 24장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인다? 독수리가. 알았어요? 3차 전쟁 아마겟돈 때는 독수리 전쟁이요. 그 우리 예수님이 독수리 대장이야. 아마겟돈 오면 이 땅의 독수리 다 잡아버려. 그 애굽 독수리 검은 말 독수리는 붉은 독수리 잡아먹고 우리 흰 독수리는 붉은 독수리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 독수리가 온다 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49절에도 모세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안 지키면은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오는데 독수리같이 날라온다 했어요. 독수리같이. 그 소련은 독수리요. 그 구약도 바벨론도 독수리.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려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벽을 치수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여러분 물건 가져갔다고 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달락하면 줘야 돼요. 여러분 도둑놈들 사기꾼들 돈 많이 가갔죠. 다 법에 가면 다 토해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전 총리 한시가 오늘 구속되잖아. 내일 24일 날 2년 살아야 돼. 총리께서 그 돈을 9억을 받았거든. 9억을 정치자금을. 그래서 2년을 대법원에서 때려서 그게 야당에서는 정치 압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대법관이 몇 명인데 다 모여가지고 재판을 5년 동안 재판했는데 그게 뭐 700페이지인가 이렇게 책이 그거 가지고 결정인데 오래 걸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너 살아라. 그 이제 국회의원도 못하고 이제 정치심이 끝났는데 자기들은 돈 받아도 괜찮대. 응? 아, 법이 있는데 왜 받으면 괜찮아. 남의 돈 받으면 잡혀가야 되지. 예? 여러분도 남의 돈 같이 있으면요. 후산에 빠지면 죽어야 돼요. 빨리 남의 돈 갚아요. 남의 돈도 갚고 내 돈도 줘. 달락하면. 그러면 왕권 준대. 이게 예수님 설교요. 말이나 하시도 보고 가야지. 마태 5장 찾아요. 오늘 잘 왔습니다. 잘 왔어. 오늘 교회 잘 왔다니까요. 마태복음 제5장 38절. 율법부터 봐야 되거든.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아니야 은혜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거 율법입니다. 레위기 24장에 저쪽 사람이 실수로 내 눈을 뺐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네 도가 빼라는 거야. 그건 너무하지요. 너무하다. 또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모세에게 들었어.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갚지 말라는 거야. 원수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 가만히 놔둬. 내가 심판할 테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보면 심판을 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며. 한번 옆에서 때려보세요. 오른편 치면 왼편 때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때리는가? 아마 거의 다 돌려야 돼. 맞을 거예요. 왜? 성신 받았거든. 성신 받으면요, 때리면 맞고 또 대줘야 되지요. 왜 때려 가면 안 돼? 왜 때리냐? 오른쪽 치면 왼쪽도 대줘야 되거든. 그 성신이 하지 막이는 못해요.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너희에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는 2kg요, 2kg. 2kg 가리키면 4kg를 가리켜, 4kg를. 오리 가리키면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훈이요. 그게 남을 위해서 살아달라. 남을 위해서 살아.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여러분 집에 있으면 거지 와요? 바보 들어와, 돈 들어와.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거야. 그 예수는 주라고 하는데 율법은 주지 말라는 거야. 예? 율법은 줄 것 같아 문 닫아 걸라 이게야. 그 예수님은 나는 내 생명 주라고 하는데 그까지 돈 몇 푼 줄 수 없느냐 그 말이거든요. 또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사람이 살다 급하면 꿀 때 있지요. 거절하지 말라. 뭐 하라? 거절치 말래.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께 생명 받아도 공짜로. 그래서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공이요, 공이. 북한도 비 와요. 예? 소련도 비 온다니까요. 막 비를 안 오면요, 예수 믿을 긴데, 못 믿은 사람은 못 믿으니까 비를 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 예? 악인도 물 먹어야 돼. 악인도 햇빛 받아야 돼.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구원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야곱만 구원이지 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성경 지나갈 때에 딱 잡으면요 구원이고요, 성경 놓치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 마음이 복잡해. 예? 마음이 복잡한 건요, 성신 못 받으면 마음이 복잡해요. 그럼 소련은 성신이 없어요. 왜? 성신 반사 다 죽여버렸거든, 정권이. 그게 성신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자기 힘으로 신을 삼아. 따라 합시다. 자, 하박국 1장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주먹이 신이라. 그렇게 주먹으로 사람 때려 죽여. 예? 공산주의는 그 귀신이요. 예수는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왕이 돼요. 따라 합시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득죄가 뭐요? 등남했다. 뭐요? 아들 얻었다. 득죄는 뭐요? 죄를 얻었다. 그 공산당은 죄의 단체요. 그래서 악마 득세, 나팔 다섯째, 공산당 국가에서 훌초프가 평화공정, 그 거짓말이요. 그 다섯째 나팔, 세계를 덮었어요. 그렇게 선지에 가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질문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 공인데 어떻게 악한 놈들이 저기 잘 살고 남의 돈 다 뺏어가도 가만히 놔두냐 이 말이요. 벼락을 쳐야 되는데. 그게 하박국이 물어보는 거.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니까? 그려, 내가 창조자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알아들었어요. 왜 이런지. 아, 우리 중에 이 죽제기가 많고 하나님 안 생겼기 때문에 북방에 잡으러온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높이 든 것은 심판의 몽둥이. 하박국 당신은 육적 바벨론, 우리는 영적으로 소련이 심판 몽둥이에요. 그렇게 나팔 4개로 러시아 땅에 다 심판했죠. 그때에 성신받고 잘 사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 주님 재림할 때 돌려주지만은 그걸 안 바치고 놔뒀다가 푸틴 뺏겼어. 스타링 뺏겼어. 그렇게 자기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 그게 무용지물이야. 지금 여러분 한 천억 있다면요. 어떨 거예요? 주식 살까요? 채권사? 뭐 사? 복권사? 복권? 로또 복권? 구의사에 받쳐. 구의사에 그 천억에 놓고 구의사 딱지 붙이면 하나님이 받아줘요. 그러면 쓸데 있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줬다 뺏으면 안 돼요. 바쳤다가 아까워 안 돼. 내라 하면 안 돼요. 일단 주면 그만이야. 예? 세상에도 물건 줬다 뺏으면 어디 솔랐나? 자, 그렇게 자 따라합시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게 지금 말이요. 소련이 왜 왔느냐? 알곡들에게 경계요. 소련 보고 하나님 잘 믿으란 거야. 잡으러 온다. 너 안 잡혀가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 인정, 하나님 입 맞으라. 그 안 잡혀간다. 그 인넣었으면 다 잡아가. 알았어요? 성신 입 맞아도 육체는 잡혀가요. 그 육체 구원은 예언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역사는 성신이 하시지. 우리는 죄인 개수가 어떻게 성경을 외워요? 못 외웠죠? 외워놔도 금방 까먹어. 자, 구원은 성신의 몫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상쾌하게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이 땅은 악당들이요. 부익부 빈익빈이요. 부자는 자꾸 부자 되고요. 가난빈은 자꾸 가난이 되는 이 공평치 않아요. 예? 부자가 부자 돼요. 가난빈이 부자 못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게 소련이 이 세계 막 잡아먹을 때요. 잡혀간 사람은요. 메뚜기도 메뚜기. 메뚜기. 예? 그게 주권도 없고 그냥 강제로 잡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응? 곤충이 돼. 곤충. 곤충은 주인이 없어요. 먼저 잡으면 임재야. 예? 별에 메뚜기 잡아봤죠. 메뚜기. 예? 메뚜기 주인이 있어요? 우리 논에 메뚜기 내 거야? 잡는 사람이 주인이야. 공산당은 지금 사람 재판에 사람 심판한다고요. 그 나팔 일곱 개 보면 다 끝나면요. 그 나팔 재앙을 이긴 사람은 이 땅에 새 시대 가고 나팔의 칼에 죽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공산당은요 남의 돈 부자 죽이고 돈 뺏어가면 그게 좋답니다. 응? 그 땅 3분의 1 다 불태워버렸어. 지금은 수단이 높아졌어요. 거짓말로 죽여요. 평화공존하네? 따라가면 죽어요. 공산당은 전쟁이지 평화가 없어요. 불구마 칼 들었지 평화는 예수가 평화왕이에요. 그게 거짓말 참말을 사거든요. 그게 오늘 따부시지 개인시지 다 죽어요. 육체가. 예? 큰 문제예요. 자, 그물에 제사하며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 잡을 때 그물 앞에 절하죠. 그물님 오늘 방어 마작 해달라고 하거든. 응? 어부들이 갈 때 그물이 자기 신이야. 신. 그 공산당도 거짓말로 사람 잡아놓고 거짓말 앞에 절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예배인 마귀죠. 마귀 찬양하는 거예요.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여러분 소득요? 이거 마귀 소득요? 다 불타요. 아마겟돈에서요. 공산당이 부자 돈 뺏어가잖아요. 지도 못 먹고 다 불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요, 예수가 돌려줘, 나중에. 예수가 생명보험이요. 쉽게 말하면은, 예?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보험 구유사재단이요. 여기 하나님 돈을 바쳐놓으면요, 천년시대 가서 여러 배를 준다고 아까 읽어봤죠, 마태 19장에.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자, 식물이 풍성하게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공상당 계속 밤낮 사람 잡아먹어. 거짓말로. 교회 다 잡아먹었어. 자, 따라합시다. 소련 땅에는 낙가망치로 교회를 죽이고, 세계는 거짓말 컬러 찔러 죽이고, 그게 다 죽었어. 근데 그, 북방 공상 이길 사람은 누구냐? 수르바벨 총독이야. 간단히 말하면은, 예? 자, 모세와 애굽과 싸웠죠?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잖아. 그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종이죠? 그 수르바벨도 하나님 도장 맞겠죠? 그 도장이 뭐 허수아비야? 도장은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감 도장 있어요? 그 함부로 주지 마세요. 나중에 울어. 동생 좀 다를 주면 도장 찍으면요, 그 도장에, 도장 임자의 재산이 글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동사무소 인감 증명을 떼오라 하잖아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도장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수르바벨은 하늘 하나님이 학계에서 딱 주, 학계에서가요, 인감 증명서야. 간단히 말하면은, 나도 이제 알았네. 자꾸 설교가 늘어나네. 학계에서가 뭐라고? 하나님 인감 증명서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야. 자기 도장이 이렇게. 근데 누가 받았어요? 수르바벨. 아이고, 하나님 좀 사람 같은 사람, 멋있는 사람 주지. 병신 바보가 저렇게 만나 욕망 뭐 그렇잖아. 응?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인감 도장 가져서요. 그래서 이 하박국 1장에 하박국이가 바벨이 오늘 그런 묵시를 봤어요. 그 이상하다. 악인이 왜 저렇게 크게 되냐. 악한 놈이 망해야 되는데 덜 잘 산다. 그 2장에서 하나님이, 야, 다 봤어? 다 봤어요. 그럼 내 질문 답 줄게. 그거는 주일날 해. 6시 시간 됐어요. 허리 아프대. 빨리 맞춰. 자, 설교 부릅시다. 30편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있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으로 택하여 마지막 양식 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먹고 하늘로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 보고 불평하지 말고 악당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고 수건을 꺾어버릴 것이니, 우리는 예수만 따라서 예수님 가르쳐준 교훈대로 이기고 또 이기는 남은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손길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사 자자손손이 영광 돌리는
복된 씨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